인생의 진실, 당신의 삶은 왜 아무 의미가 없는가? 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를 늘 유념해야 한다. 올리브 열매가 다 익으면 자기를 낳아준 돼지를 찬양하고 자기를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며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이 짧은 인생을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 여정을 끝낸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.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별 차이가 없다.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. 그런 인생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그토록 오래 살려고 아등바등한단 말인가. 내 뒤로는 이미 지나간 연금의 시간이 있고 내 앞으로도 앞으로의 연금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. 그런 연금의 시간 속에서 3일을 살다가 죽은 유아의 삶과 새 세대를 산 네스토르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?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, 인생의 짧음을 늘 기억하세요. 올리브 열매가 익어 떨어질 때 그 땅과 나무에 감사하듯 우리도 이 짧은 인생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. 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 기쁨을 가지고 떠나야 합니다.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끄는 연약한 육신과 더불어 겪는 모든 고난은 시간의 길이에 비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이미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을 생각해보면 짧게 살다 간 어린아이와 길게 살아온 노인의 삶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. 그러므로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. 각 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결국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아름다운 마침표일 것입니다.